말씀을 할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언약교회 장로 양주성이고요. 지금 그 세계산업선교회에서 인턴십 기획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는 제 업으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도 좀 비슷한 그 다민족 TCK 사역들이 이제 안산 중심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데 또 우리 다민족 교회라고 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씀은요. 사실 제가 이제 소거 랩넌트 때 참 한 7년 정도 7년이 좀 더 됐네요. 7년 정도 이제 수도권 램드에 때 이제 소양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독서 교육이라고 해서 독서 교육을 했는데 거의 혼자 했어요. 혼자서 한 7년간, 8년간 그 매달 이제 램넌트 데이 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오늘 램넌트들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표에 있을지 또 많이 기도하면서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데 WRC가 끝났고 또 다민족 교회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사정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컨텐츠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으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서하고 이제 공부라고 했을 때 제가 2013년 5월 23일로 기억을 해요. 이제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4월 달인가 저희가 산업선교 보고를 드렸어요. 유목사님께. 문헌정보팀 총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대학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유목사님이 그 산업선교 예배 끝나고 이제 메시지 주시면서 이제 보고 끝나면 메시지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독서의 붐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1급 정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고 대학도서관 사서였고 현재 한 22년 정도 대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한참 이제 독서를 좀 이렇게 많이 좀 부흥시키려고 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럼 독서의 부분을 어떻게 일으키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권 책을 2013년 5월 23일이니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났죠. 6년이 지났죠. 근데 매일 한 권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리뷰한 책만 한 2천 권이 넘고요. 그냥 제가 읽은 책만 한 5천 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오늘 CVDIP, 우리 WRC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은혜 속에 있을 겁니다. 이제 랩런트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대학교에 들어왔는, 대학교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대학교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셨어요. 대학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대학 다락방에서, 말씀을 받고, 또 지교회로 연결되고, 오천호 목사님이 하시는 당시에 대학 전도학교로 같이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사실 학생들이 많이 전도학교에 왔지만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30대의 그 아저씨로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도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대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또 이 자리까지 또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독서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권까지는 괜찮았어요. 500권까지는 제가 그동안 읽었던 게 있고 대학 도서관 사서기 때문에 저는 학문의 영역을 000부터 900번대까지 총 10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그런 DDC 분류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딱 보면 이게 어떤 분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책을 뭐 읽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500권 지나니까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책을 읽고, 뭐 어떤 뭐 명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 이제 상을 치러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상을 치르는 이제 5일 정도 이제 저희가 휴가를 주는데, 아버지 이제 예수님 영접하셨고 명예의 안수 집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 그 예배는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정말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혹시 문헌정보팀 카톡이나 네이버 카페에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5일 동안 책을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할까 봐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명, 이게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냥 독서의 붐을 일으켜봐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참 사람들이 난감하기도 하고, 또 WRC 어떤 메시지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이제 쏟아졌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어떻게 오늘 나의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독서와 어떻게 내 공부 그리고 집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PPT가 좀 멀리 있네요. 네, 지금 저는 사실 그 대학에서 22년 근무하면서 전문 코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자격증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합법적인 지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림에 보시면 요게 이제 사람이고 뇌고요. 이게 오늘 WRC에서 나왔죠. 뇌를 살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보면 방탄소년단이고, 이게 지금 가장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버워치하고 뭐 이거 뭐죠? 어떤 이 오락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핫하니 그래 물어봤더니 두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겨졌네요. 아, 이건 뭐냐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반치 바닷가에 갔다가 돌을 던진 겁니다. 바닷가에. 저는 이제 뭐 강에도 가는데 돌을 하나 던지면은 이제 물수제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물수제비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독서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요즘에 공부는요. 제가 지금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요즘에 공부는 저는 대학에서 22년간 있다 보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가 대학 가는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지만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1학년들 제가 이제 독서 이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 코치 자격증이 있으니까 독서 포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1학년들을. 그러면 책을 읽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배움이 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배우질 못해요. 근데 이런 파장이 하나 떨어지면요, 잔잔하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그런데 또 하나 떨어지면 또 계속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응답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리듬대로 사는 거거든요. 대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학생들은요, 응답대로 사는 게 아니고, 리듬대로 사는 겁니다. 그 리듬을 이제 우리는 영적 상태라고 하죠. 근데 리듬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막 그, OT라든지 선배들 문화에서 한 3월에서 5월 정도에 얘의 대학생활 1학년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때 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지교회를 지금 15년 이상 이렇게 제가 사역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대학의 재정을 운영하는 그 어떤 재정 집사예요.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저희 한양 캠퍼스 지교회, 한양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다가 지금 에리카 안산 캠퍼스에 갔는데, 한양 캠퍼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미자립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파라 지교회인데 대학 지교회인데요. 저희는 미자립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몇 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재정을 갖고 있고요. 외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학생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자기 급여의 1%를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성경 그대로 파라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미션홈만 제가 8년 했어요. 그 미션홈도 이제 우리 선배들이 등짐 지어서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벌어서 그걸 시작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제 내부 사역자 1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6명, 7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제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8년간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좋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행당역에 아파트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저희가 이제 교회는 다르고 시스템도 전혀 다르지만 대학이라는 파라 시스템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집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 캠퍼스 서울 그 미션홈이 저희의 학생들에 이어서 또 이제 전체 서울 근교에 있는 우리 이제 대학생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 미션홈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교회는 다르지만 거기 가서 같이 같이 특강도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그거를 중에서 좀 들어볼 만한 게 있는데요. Imagine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노래를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 노래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죠. 이매진이라는 거. 또 우리 반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그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굉장히 평화롭죠. 왠지 서정적이고 착한 것 같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됐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매진은 어떤 노래냐 이게 보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가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노력해야 한다면 여러분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발 밑에 지옥이란 없고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만이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첫 구절이에요. 두 번째는 국가란 게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서정적인 음률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거나 죽일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종교 또한 사라지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 이매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똑같은 그 비슷한 류의 영화가 Let It Be가 있죠. 지금 최근에 우리 겨울왕국이 Let It Go로 바꿨어요. 조금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제가 몽상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닐걸요. 이 꿈이 실현이 됐습니다. 요즘. 그래서 소유물이라는 게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전 세계가 무경화, 좌경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뽑아보면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하고요, 세계 평화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는 같이 통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종교 싸움이 워낙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복음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오직 유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몽상이에요. 이거는 몽상이고요. 묵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는 생각들을 몽상, 명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소유 하나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텍스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래요. 근데 이걸 제가 저는 마인드맵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랩런데이 때는 마인드맵 교육도 하는데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되게 나중에 이제 그 누군가에게 이제 그 권총으로 이렇게 살해당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역도 없고 오늘만 있어.
여긴 보면 아나키스트라는 표시입니다. 무정부정, 종교는 굴하다라는 그건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소유를 얘기했어요. 갖고 있지 않으면 평화는 있을 거, 평화는 결국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죠. We are the world라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종교 통합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이게 7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그 응답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마인드맵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9.11 사태가 있었는데 9.11 사태 때 갑자기 우리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 다 이렇게 전소돼가지고 통신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데이터가. 그런데 콘 에디슨 사라에서 9.11의 마인드맵을 이용해가지고 복원 계획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각지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복구해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발산되면서 굉장히 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보잉사에서 항공기 설계 매뉴얼을 약 762cm, 25피트로 만들어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했고 한 달에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이게 수행이 됐어요. 엄청난 잠재적인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분이 누구냐면 엘고어라고요.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을 선거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인드맵화가 우리 세대를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정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요 문제집 중심의 공부입니다. 문제집 중심은 뭐냐면 똑같은 케이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를 반복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면 내가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있다 보면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지금 전국에 0.01%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딱 놓고 봤을 때 0.01%예요. 서울대학교의 어떤 특정 학과하고 한양대학교의 일부 학과가 비슷하게 겹칩니다.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2월달이 되면 계속 로테이션이 들어와요. 근데 그 학생들을 판가름하는 딱 점수가 문제 한 가지, 한 문제 틀린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1학년 들어오면 힘드냐면요. 자기 점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끊임없이 재수를 하고 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수가 잠재적으로 29만 명입니다. 29만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공무원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29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령 인구 자체가 지금 40만 명이거든요. 29만 명이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분열의 시대라는 거예요.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 좋은데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독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뇌를 집중시킬 수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뇌를 살린다는 건 집중을 얘기해요. 그리고 뇌를 여러분들 이제 금요 철야라든지 여기 렘넌트들은 이제 예배를 오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제 기도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렘넌트들 중에도 물론 기도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금요 철야나 통성 기도를 막 진행하다 보면 렘넌트들 중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를 리듬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사람들 있죠. 나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기도를 중원부원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저도 역시 겪었던 거고 많은 학생들이 겪어요. 실제로 대학에 오면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마음과 생각과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호흡이에요. 근데 과거에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이번에 WRC도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 나이 때 보면은 통성기로 막 기도를 하죠. 그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 사실은 몸을 움직여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사실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갖고 와도 학생들이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산업인들이 특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RUTC 방송에 보면 우리 여기에도 증인분들이 계시고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처음에 딱 그 증인들 소개할 때 어떻게 나오죠? 그 음악이 쫙 나오면서 기도 수첩을 딱 피는 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각자 그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하면서 기도 수첩을 딱 하면서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모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기도,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맞느냐,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와 이 흐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 뜨거운 간증,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져도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독서는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독서는 무응답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5천 권 읽었거든요. 5천 권 읽었는데 5천 권 읽으면 뭔가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한 100권 읽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가 된 것 같아.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이제 4살 때 이제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4살이에요. 4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싸웠냐면은 제가 29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매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싸우냐? 희한한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시는데 말싸움으로 서로의 단점과 그 약점 있죠. 그리고 막 상처 이런 것들을 막 호흡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예요. 이거를 매일 제가 어떻게 저희 집이 5남매거든요. 제가 5남매 막내인데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잠을 못 자요. 못 자면서 부모님들 싸우는 걸 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오늘은 누가 잘못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좀 엄마 잘못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걸 보면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아버지가 또 난 것 같아. 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듣다 보면 내 자존감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이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서로의 단점을 우리 가문의 문제를 다 바닥까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떨어지죠. 그리고 난 항상 침울해. 그리고 여기 TCK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될 일이 있었어요. 초본을 딱 떼러 갔는데 29살인데 초본에 이제 이상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46번 있어 있더라고요. 29살인데 46번.
물론 제가 늦게 나온 막내기 때문에 그 앞에 좀 이렇게 형제들하고 제가 큰 누나하고 제가 7살 차이거든요. 7년이라는 걸 감안했을지라도 46번이라는 건 1년에 최소 2번에 갔다는 얘기, 2번 간 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떤 날이 기억나냐면 하루에 2번 이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TCK 메시지가 나왔을 때 아, 나는 국내 TCK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살아본 데가 없고 그래서 좀 한 1년 이상 살면 좀 지루해요. 막 이렇게 지금 제가 결혼해서 이제 7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싸우다 보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어떤 대표잖아요. 둘이다 보니까 양 가문의 어떤 상처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내가 우리 집이 어떤 사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도가라고 합니다. 나를 읽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어릴 때 그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이게 삶인 건지 그리고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삿짐을 옮겨놓고 뭐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가방을 메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형이하고는 저하고 이제 6살 차이기 때문에 형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도 막 본격적으로 그 전날 본격적으로 한판 붙으신 거죠.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거의 뭐 이혼은 일단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 돈을 벌어도 그때 저희 집이 식구가 몇 명이었냐면 11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알류티시에 제가 살았어요. 삼촌서부터 개도 11마리니까 개가 11마리, 사람 11명이니까 이제 정말 개판이에요. 내가 혼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거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뭔가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유일하게 제가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한테 존댓말 하자는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왜 존댓말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렇게 반말로 싸우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삼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삼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존댓말 합시다. 근데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를 이렇게 딱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제가 어머니한테 존댓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밤새 싸우셨잖아요. 저를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를 읽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독서를 여러분들 상처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었어요. 지금 나중에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이 기간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 어떤 응답들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들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기 인턴십을 받아가지고 말싸움에 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저희 대부분 부모님이 두 분 싸우시면은 누가 이기냐면 대부분 엄마가 이겨요. 어머니가 이기는데 그 어머니가 어떠냐면은 화가 나면은 사람들이 말을 더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화가 나면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서 너무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근데 제가 청출어람으로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머니를 말싸움으로 이기기 시작해요. 어머니조차 제가 말싸움으로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청룡호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CCC 내비게이터 막 이렇게 막 선교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앉아있다가 만약에 걔네들 오면은 잠깐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나한테 이제 복음 전하면 박살을 내가지고 올려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에 완전히 막 그 전투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178인데 그 당시에 몸무게가 55kg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공비 있죠. 무장공비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막 세상을 살았 거죠. 근데 하나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를 읽었던 독아가 나를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WRC 메시지 나온 것처럼 CVDIP의 C, 절대 불가능. 저는 절대 불가능을 봤어요. 우리 가문에서. 가문에서 봤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됐고 어떤 걸 생각해 됐냐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다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서론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야, 너는 너네 집은 이렇게 수준이 낮잖아. 네가 봤으니까 너는 이 서론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서론을 지키는 전도자로 저희 천명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그 결혼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결혼할 때 이제 6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 600만 원밖에 없는데 결혼을 할 거냐. 그랬더니 혹시 전세는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난 빚을 지고 이제 전세를 얻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세를 얻고 나니까 이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하는 날만 되면 제가 이게 마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어떻게 뭐가 될 것 같,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일들이 계속 제 인생 속에 반복이 됐는데 그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사람하고 대화를 몇 마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인턴십 하면서 그 상담하면서 랩런트들 이렇게 코칭을 하면 애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어릴 때 아예 바닥, 저 밑바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장점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엄청난 상처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큰 발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 들지 않는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한양대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이제 김남희 교수님이라고 지금 우리 OMC 장학위원이시고 한양 사이버대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한양 사이버대로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는요. 제가 대학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교수에 대해서 편견이 너무 많았어요.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이분을 딱 만나서 몇 분 대화를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중앙대학교 8호학번이라서 저 6년 선배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지교회 그 행아웃으로 우리 방학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는 지교회에 와서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인도하는 지교회에 오셔서.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잖아요. 그리고 대학 선배고. 그런데도 깍듯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반말하신 적이 없어요. 같이 이제 장로가 되셨고 저도 이제 장로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에 와서 또 산업성교회 또 신부름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분들. 저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면 그건 끝이다. 예수 믿으면 됐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됐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 인생 속에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활동할 때 독서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는 뭐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작가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것이 돼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어떻게 듣습니까? 메시지를 들었는데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된 메시지를 내가 내 그림으로 받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독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공부 또는 연구하고 같은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서밋스쿨 담당자이기도 한데 지금 그 산업성계에서 20명을 뽑아가지고 OMC하고 같이 해서 지금 다락방 내에서 가장 잘 인도받고 있는 추천된 렘넌트들을 저희가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서밋스쿨로 키울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뭘 하냐면은 공부하고 연구를 해요. 복음 가지고. 62가지를 통과시킨 연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들이 암기를 막 하잖아요. 요즘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면 애들이 영어 단어가 그 단어 하나에 한글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했죠? 영어 단어 하나 보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알았어요. 근데 암기에서 이해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창의력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방법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들은요. 지금 솔직히 정말 냉정히 우리가 다락방 내에 어떤 그 산업인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탑 세상의 탑 서밋들이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히 봐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론에 있다고 대학에 근무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우리 교수님들이 다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미국 유학 박사예요. 잘 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많이 응답받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세상의 서밋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서밋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운다는 겁니다. 독서의 방법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가에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야지 책을 읽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다민족 교회는 주변에 혹시 그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 같은 게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좀 그 해본다면 유치원 목사님 워낙 그 추진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또 우리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도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걸 하다 보면요 관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독을 하게 돼요. 다독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많이 읽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시작해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 발견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 제 인생 얘기 왜 했냐면은 저는 완전히 서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싸울 때 제가 뭐 했냐면 아버지가 저희한테 유일하게 잘하셨던 게 하나 뭐냐면 세계문학 전집 30권을 이렇게 책장에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시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세계문학 전집 한 권을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들고 2층 침대로 올라갑니다. 2층 침대가 이제 어떠냐면은 가운데 스프링이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스프링이 튀어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 쉼터가 거기였는데 거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세계문학 전집을 읽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밖에서 막 거의 뭐 죽일 듯이 싸우고 있고 나는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속에 빠져들다 보면 이 세상과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세상과 다른 미래를 붙잡게 돼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도피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든 길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래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CVDRP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가 현재는 지금 만약 뭐 너무너무 비참한데 미래를 붙잡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문학전쟁 30권을요. 7번, 8번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 감동이 있잖아요. 이 감동이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요. 현실에 지쳐가지고 다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이고 감동이 없어. 근데 나는 지금 혼자서 은혜를, 그, 예를 들면 책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감동을 어디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다독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저는 자기개발서 지금 5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거의, 다 합치면 1000권 가까이 자기개발서를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자기계발서가 다 뭐 뻥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책 한 권에 그 사람의 30년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독을 통해서 적어도 한 분야에 10권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실종되어 있는 달란트 교육이에요. 집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관독이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관독이 됩니다. 관독은 뭐냐면 저자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발전하면 나의 관점에서 읽는 겁니다. 이 관독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주관성과 객관성이 생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 다락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심리학이다 이러면 심리학을 읽으면 비보금적이 된다. 그러니까 읽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당한테 안 가나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안 갑니까? 이거 우리 학문 현장이거든요. 랩런트들 이번에 WRC 대회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회 자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되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뭔가 힘을 줘가지고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힘이 다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건 뭐냐면 그 속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근데 학문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학, 지금 학생들이 가는 현장, 서밋 다 이겁니다. 근데 안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세계 왕조, 세 왕이 바뀌는 동안에 똑같이 총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7가지 서밋과 9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주관성 그리고 누군가의 강한 메시지에 어떤 길들여지는 그런 것들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밋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난 저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 그리고 나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나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뭐 좋긴 하겠죠. 특별히 어떤 목사님 좋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만 빠져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강단 메시지를 끝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관성과 객관성을 할 수 있는 것이 관독이에요. 관독은 어떻게 하냐? 각 분야에서 최소한 각 분야의 5권 정도는 자기 베스트셀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권장도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지도자의 서재라는 책이 이제 RLS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지도자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떤 권장도서를 해서 어떤 포럼을 할 건지 이걸 독서 포럼도 이제 수도권에서 열릴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 두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대학에 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놓고 세상을 막 그래서 여기 흑암 가득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전도가 된다면 학교에서 아무리 막아도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3단체의 사상이고요. 진화론에 가득한 사상들입니다. 대학에서요, 제가 교양교육을 총괄하는 팀장입니다. 정말로요,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막시즘이 대학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요. 동성애 이런 다원주의는 거의 기본입니다. 대학에서 그 어떤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분이 그 강사한 잘렸어요.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강사한 퇴출이에요. 이제 강사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어떤 객관적인 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관독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또 하나는 개독입니다. 분야별로 있는 거죠. 계열별로. 이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달란트와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책 한 권 안 읽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그럼 지금 거의 다 70-80%는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냐면, 퇴직금이 몇 억씩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 이제 퇴직 교육을 시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에 아홉이 망해요. 몽땅 다 날리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이 되어 있어서 절대 책을 읽지 않고 본인의 감으로 해요. 이따 책 나오겠지만 관찰하지 않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렘넌트들한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얘가 인도받지 못한다 얘기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독에서 발전된 것이 난독입니다. 난독은 뭐냐면 어렵게 읽는다는 얘기죠. 이 난독은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돼요.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서밋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이미 우리 혹시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그거 보시면은 영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타 연주도 하고 이런 애들인데 이미 유튜브로 다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그들이 뿌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똑같이 얘기한 세계 평화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영화계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불멸이에요. 왜 자꾸 뱀파이어, 늑대인가 왜 나올까요? 불멸 메시지입니다. 이게 문화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계속 볼 수 있어야 어벤져스 보고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문화의 흐름 속에 흐르고 있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미 그들은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화평을 읽어보면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사실은 불멸입니다. 지금 뭐냐면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불멸을 얘기하고요. 우리는 영적인 불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필독과 낭독이 있는데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읽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이 실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쓰기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매일 뭘 하냐면은 오늘의 책, 오늘의 묵상, 그 다음에 오늘의 포럼, 기도 수첩을 묵상 글로 남기고 기도 수첩의 제목을 바꿔서 제 제목으로 만들고 그걸 세 줄로 요약한 묵상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덟 줄에서 아홉 줄로 있는 포럼이 있고요. 그걸 기도문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뭐냐면 A4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되는데 이 글을 어느 정도 빨리 쓰냐. 제가 하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이걸 묵상하고 그걸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도수첩 있잖아요. 기도수첩을 딱 보고 기도수첩 읽고 나서 책을 읽은 것을 리뷰를 같이 씁니다. 이 연습을 지금 몇 년 했죠? 6년 넘게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쓰기 교육이 없어요. 대학생들 쓰기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대학생들 만약에 취업을 하잖아요. 꼭대기를 올라가는 삼성이나 제일 인류 기업들에 보면은 전부 쓰기예요. 쓰기가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발표한다 보면 계속 중원부원 얘기하고 발표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던 분들 많잖아요. 뭐냐면 은혜는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서밋 중에 첫 번째 탈무드 토라 쉐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라 쉐마는,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라는 뜻이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탈무드는 이거를 설명한 법전이에요. 이거를 탈무드가 12,000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읽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즉각적인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은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생들, 우리 뭐 청소년들 있다면 즉각적인 응답은 재앙이에요. 왜냐? 이 오락이 그렇습니다. 바로 응답이 있어요. 애들이 게임을 못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즉각적인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뭐냐면 응답에 빠져 있잖아요. 응답이 아니라 리듬이거든요. 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뇌도 죽고요. 실제로 이 오락에 계속 빠져 있는 뇌를 촬영해 보면 도박 중독, 경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미 공부할 수 없는 뇌고요. 독서를 할 수 없는 뇌예요. 텍스트를 읽어서 글자를 읽어서 그 내 상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두뇌 활동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왜냐? 즉각적인 응답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 연결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뒤흔드는 것이 영적인 감동이죠. 메시지가 들어가면 이걸 뒤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색복음이 들어가면 걔가 드디어 내가 이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정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똑같 그 1년 전에 했던 은혜로운 포럼 여기 나와서 울면서 포럼 했던 거 2년 후에 나왔는데 또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해. 어떤 분들 또 제가 어떤 분이냐면 10년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10년 후에 간증이 똑같아요. 자기 은혜에 빠져 있어요. 같은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고 자세히 따져보면 그 사람은 상처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인턴십 하시면서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너무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리듬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심각한 아이들은 디지털 단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미 얘는요. 안 돼요. 내가. 지금 그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서 단식을 시키고요. 그 단식의 기간은 이제 교회니까 얘기 말씀드립니다. 한 달 정도만 정말로 걔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텍스트에 길들여지고 외부 소음을 차단시켜주시면 걔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0.25%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그렇지만 역대 노벨상이고 하버드 예일대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전 국민의 30%가 여길 다니고 있어요. 아이비리그를. 미국 400대 부자에 139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유태인의 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기심, 질문, 아까 탈무드 토라 쉐마가 뭐냐면 토라는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얘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돌아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을 동원해서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를 10년에 걸쳐서 저술한 겁니다. 랍비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모든 상황에 대한 처세와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질문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요. 어떤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다락방 오기 전입니다. 딱 갔는데 최진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최진실 씨가 앉아 있어. 근데 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최진실 씨가 교회 안 들어오고 저기 교회 바깥에 그 계단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요. 우리도 그때 이제 그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늦게 와가지고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유리벽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최진실이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새신자 교육을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세신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 자꾸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믿음 떨어진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못 물어봤어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최진실 씨는 이제 자살했죠.
근데 이제 저희 누나한테 누나가 그 저희 누나가 이제 7살 위에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제가 이제 29살 결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한 5개월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네. 제가 29살 때니까 이제 저는 그때 전혀 다락방을 모를 때고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잖아. 야,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 두 번째, 야,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어? 이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이야, 두 시간이건 세 시간이건 제가 이 주보를 가지고 복음편지 1강부터 10강까지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때는 제가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대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믿음 떨어져. 근데 제가 이제 그 잘난 척 하면서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잘난 척도 얘기했어요. 근데 3개월 있다가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전 우리 가족이 다 한양대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검사를 받고 있고 저는 저희 엄마하고 이제 다 이렇게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 최우순 박사라고 지금 이제 한양대 의대에서 가장 그 병원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아, 학교 직원이라 말씀드리는데 미리 결과가 안 나왔지만 현대의학을 어쩔 수 없다. 위암 사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그 질문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누나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는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전 가족이 그래도 이제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기독교 퇴마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굴에서 살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한 100만 원 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누나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영어로 하는데 영어가 다 틀려요.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우리 큰형은 미국 유학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영어를 좀 하고 영어가 다 틀리는데 어쨌든 귀신을 쫓는 영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암 말기면 이게 이제 말을 닫거든요. 식도가 좁아들어서 그리고 몸무게가 그 당시에 한 30kg 완전히 뼈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미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기독교 그 퇴마사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못 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 집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우리 가족한테 보여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누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던 그 어떤 평생의 어떤 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렘넌트의 질문을 받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렘넌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는 평생의 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적으로 그 아이한테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 안식일 우리 7가지 서밋 메시지 있죠. 그 중에 안식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에서 금요일부터 그 일어나는 이 일들이 유태인의 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태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집도 이런 거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반은 뭐냐면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이에요. 유태인들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는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그 책상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읽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라삐 있죠. 여러분 그 라찌라고 하는 거 일곱 가지 서밋의 라찌는 사실은 유태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라찌는 사실은 프리메이슨 리에서 만든 어떤 마지막 그들의 기관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위시 센터라는 걸 해요. 근데 얘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예시바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시바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없이 쉐마 신명기 4장 6절에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것만 가지고 탈무드의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걸로.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질문이 일어났을 때 애들이 말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렘넌트 교육을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 모른 채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럼 문화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 지문 라이브러리라고 저희 아들이 이제 첫째가 지원이고 둘째가 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지는 지혜지자고 무는 가득 찰 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가득한 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무언은 원래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찬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양씨가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대들보. 지원이는 시편 72장 72절에 78편 72절에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진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희 그 집 거실을 저렇게 꾸며놨어요. 프레임이 없는 서재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글을 쓰고요. 여기서 저 책상에서 글을 쓰고 얘들은 이제 책을 읽고 저 뒤에 있는 책이 마음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는 이제 그 사슴벌레 그 양육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사슴벌레에 꽂혔어요. 사슴벌레를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면 사슴벌레를 얘는 이제 선물 뭐 달라 그러냐면 아빠 도끼를 사줘 이래요. 도끼 이런 손도끼 있죠. 손도끼를 사달래요. 손도끼를 뭐 하려 그러면은 아차 제 집 주변에 아차산이 있거든요. 아차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요. 거기서 애벌레를 꺼내가지고 그 애벌레를 키워서 이만한 사슴벌레를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얘한테는 곤충학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은 파충류와 어떤 동물에까지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전통적인 직업들이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그 사슴벌레와 관련된 책들을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논문의 내용을 읽더니 내가 다 아는 거래. 그런 정도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 어떤 거냐면 예배와 독서와 포럼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막 까불기도 하죠. 여기 이제 저희가 책상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저희가 이제 책상이 저 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저녁, 오늘도 제가 지금 집에 가면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본문을 읽고 각 방에 들어가서 10분간 묵상하고 나와요. 묵상하고 나와서 포럼을 합니다. 근데 포럼을 듣다 보면요. 이걸 저희가 14년 정도 지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부모하고 뭐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소통이 되잖아요. 영적인 얘가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렘넌트들 막 살리다가 집에 있는 내 새끼들 안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유태인들은 뭐냐? 집으로 출근을 해요. 퇴근해서. 그런데 우리는 집에 오면 나 다락방 오늘 10개 뛰었어. 잠깐만 얘네 알아서 밥 먹고 씻고 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독서와 포럼과 예배와 누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독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 없으니까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알고 뜻을 알아도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렘넌트들이 WRC 가면 은혜를 많이 받죠. 이번에 제가 그 스케치북 든 거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연하고 그랬던 것들, 렘넌트 중에 제가 예전에 알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이 어떻게 했어요. 1등 했던 유아영 렘넌트도 우리 교회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평상시로 갔을 때 삶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MP3, 핸드폰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악들 있잖아요. 그 음악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잔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지 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복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만드냐는 얘기죠. 또다시 애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냐 이거죠. 저처럼 46번 이사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저는 결혼해서 어떤 때 가장 은혜가 있었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요. 이제 청소년 신학원을 가서 막 은혜 받을 때인데 무슨 포럼을 하냐면 아빠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한데 내 친구네 집은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이제 물론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해줬어요. 근데 뭐가 저한테 가장 은혜였냐면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한데 라는 얘기를 얘가 예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막 좋긴 했는데 이게 진짜 애들이 행복한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걸 놓치게 되면 진짜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인대에 가면 항상 가정 세션을 제가 맡아요. 후대 세션이나 가정 세션을 맡거든요. 가정에 대한 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사역의 문도 많이 여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살 때 일하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 추론 비판 개인화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른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보면 우리 독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책을 주면요. 똑같은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떤 애는 못 읽어요. 그리고 책을 줬는데 10페이지 넘기다가 계속 앞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이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단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단어가 그 단어를 예를 들면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사과 이미 잘 알고 있다면 그게 컴퓨터의 캐시 메모리처럼 그걸 내가 연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사과 그러면 연상이 안 돼요. 세종대왕 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서 밥이라고도 하고 독서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애들이 미디어에 빠져 있어요. 미디어에 빠져 있어서 만약에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봤다. 그러면 진짜 인어공주의 원 버전을 몰라요. 인어공주 비극이거든요. 애들이 다 해피엔드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인어공주는 비극이에요.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리엘 이렇게 머리 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걔들이 만든 건데 애들한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이미지에 대한 상상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지 않으면 렘넌트들한테 이게 자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텍스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죠. 여기 젊은 아빠들 혹시 계시다면 저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어땠냐면 책을 사가지고요. 애가 초등학교 때 글을 다 읽는데도 읽어줬어요. 저녁 때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책입니다. 거미줄이 이제 자기가 새끼를 위해서 이제 하는 과정인데 되게 헌신적이기도 하고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이거를 애들이 다 큰데 내가 그 머리맡에서 읽어줬어요. 어떤 때는 애들이 보면은 막 제가 읽고 있는데 막 울고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죠. 텍스트로 들었던 것들이 애들한테 연상결합이 돼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추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학 교육의 특징이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엘리트 최상층에 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객관성, 판단, 추리, 질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이런 앞단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갑자기 머릿속에 그냥 확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야말로 신비 아닙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당이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과정이 없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신비의 계시로 준다. 구약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포럼을 많이 한 애들, 우리 다락방 레미넌트들 왜 희망이 있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끊임없이 계속 들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느 단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WRC 메시지가 렘넌트들이 읽고 이해한다는 거는요, 저는 유목사님 말을 믿거든요. 렘넌트들이 이해를 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교수들한테 들어보라고 해도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러거든요. 애들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런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윗의 들입니다. 다윗의 들은 어떤 거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그 글 쓰고 그다음에 곰이 오면 돌. 근데 그 곰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돌을 던졌겠죠. 바로 돌을 던지고 그냥 한 번에 그 사자를 맞췄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연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응답의 지속이란 얘기예요. 학생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던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학생 렘넌트들이 응답에 빠져 있다면 사실 이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책이라는 얘기예요. 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연상결합에서 이거 이제 원숭이 엉덩이를 빨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거지만 그대로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연상결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군요. 노래가 무서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인드맵 뭐냐면 마인드를 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노트 필기를요, 우리 다락방 놀라운 건 뭐냐면 노트 필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트 필기가 1년 동안 메시지 적으면 이만해요. 근데 이 메시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버리시나요? 기도수첩 어떻게 하시나요?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만약에 기도수첩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 어마어마한 짐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텍스트거든요. 다시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한양대학교 도서관을 길 안내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으로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오세요. 나오시면 애지문이 있고 애지문에서 신봉관을 옆에 끼고 언덕 위를 쭉 올라오세요. 그럼 시계탑이 보이고 더 올라오시면 4번 옆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전화로 얘기했어요. 이걸 알아듣고 단번에 듣는 사람 천재입니다. 이게. 그 차로 오실 때는 또 달라요. 덕수상고에서 한양대로 오셔서 한양대 정문 앞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들어오시면 병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2차원 지도로 딱 보내줍니다. 근데 이것도 딱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못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연상결합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상결합이 있어야 감동이 있어요. 학문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없는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정신병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좌뇌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1차원적인 그 암기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뇌가 지치기 시작하고요. 또 운동도 없어집니다.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체육 시간 없어요. 미술 시간 없어요. 애들은 오로지 이거예요. 도저히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구를 하고 신체 활동을 하고 예를 들면 남자 렘넌트라면 무술 같은 걸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검도를 배웠는데요. 검도에서 정면머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검도 6단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검도를 배우면 정면머리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머리를 치면 자꾸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그분이 치면 되게 머리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왜 아픈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머리를 칠 때는 이 머리에서 턱까지 쪼갠다는 생각으로 칠해요. 이게 정면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메시지가 확 들어오는 거 있죠. 턱을 쪼갠다는 생각으로 정면머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올랐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사사고라고 얘기네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업 코칭을 할 때 이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딱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있으면 중심 메시지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퍼져나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암기도 하고요. 마인드맵 암기법이 주로 천재들, 이스라엘의 그 암기 천재들 있죠. 대부분 이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발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이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이 없잖아요. 발산이 안 된 겁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제가 묵상을 조금 쪼개서 설명을 드리면 발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짜요. 이것이 내 것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해보고 이게 학문이라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숙성을 시킵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그려놓고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헬스를 하는데 헬스하다가도 생각하고 그래서 종이, 저는 항상 갤럭시 노트를 써요. 그냥 펜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유목사님도 항상 노트, 메모를 하시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끊임없이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 지나갔죠? 자, 다음에 이 중에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스톱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오면. 네. 자, 이게 아까 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설명을 했나요? 노란색이 가득하고요. 이 제가 장면에 대해 설명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이 한 번 본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단지 망각이 됐을 뿐이고 언젠가 어딘가에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포르노를 많이 본다거나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머리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이 보지 않는 게 좋겠죠. 폭력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 안면인식 지능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체화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애플이 탄생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이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명상이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산업 시기에 이미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디자인 분야에서 하고 있고, 로봇공학에서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명상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쳐져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독서력이라는 책이 있고요.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책은요, 관찰하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유목사님께서 얘기하는 뭐 저 사람 똑똑하다 아니면 뭐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 막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데 다 상상이야 그냥. 한 번도 제대로 현장에 안 가봤어요. 현장에 안 가봐놓고 다락방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현장을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게 필요합니다. 사실성, 개인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에 앉아서 똑같은 포럼, 감정적인 포럼을 계속하면 이게 달란트가 뭔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책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저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일본하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도서관은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그 유통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 서점은요,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서점에 옛날에 책만 있었죠. 근데 지금 서점이 모든 산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타야라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일본 자체의 유통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스다 무네야키가 지적 자본론, 이 사람이 3차 소비 시대라는 얘기했어요. 3차 소비 시대는 뭐냐? 지금은 막 옛날에 많은 거 똑같이 많이 팔았는데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소비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 이런 책들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실 속 자존감. 조세핀 킴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 뭐죠? 옛날에 그 조지아 공대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을 했던 그 사람을 담당했던 그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살려주는지. 우리가 무조건 메시지 하면 안 되거든요. 랩런트들한테 메시지를 퍼붓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다락방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뜨거워가지고, 우리 근로 학생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데스크에서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쳐다본 거죠. 이렇게 쳐다본 상태에서 두 시간 얘기했어요. 얘가 질려가지고, 물론, 지금도 두 시간, 세 시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랩런트들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물론 다락방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프라미스는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아빠가요, 사서예요. 3,218일 동안 독서 마라톤을 한 겁니다. 딸하고, 애가 9년 동안 지내, 아주 어릴 때 애들 이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댄스 파티도 있고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대의 사춘기를 완전히 지나가는 9년 동안 어떤 날 아빠하고 대판 싸웠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싸운 날에도 저기 울면서 저 침대 끝에서 앉아있고 아빠는 책을 읽어준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자친구 이제 결혼하는 그날, 그 전날도 마지막으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앉아서 책 읽어준 거예요. 3,218일 동안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왜냐, 소통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혹시 랩넌트하고 그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랩넌트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줄탁동시 이게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인데 닭이 그 달걀이 이제 깨어날 때 닭이 밖에서 깨주고요. 어미 닭이 밖에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팎에서 쫀다는 게 줄탁동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코칭을 얘기하게 해요. 팀 사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독서 코칭은요, 누군가 그 아이를 계속 관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관찰해 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까 제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큰 달란트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상처였지만 지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떤 뭐 시험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의 빛,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권하는 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문화전쟁으로 마지막 좀 말씀드리면 문화전쟁 흐름을 바꾸는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게 뭐냐면 모나리자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면식이 되신 분들이고요. 우리 랩너트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세기의 미녀라는 거를 얘기했다가 랩런트 누군데요? 막 이런 얘기해요. 김태희 씨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쁘다고 하는. 이거는 브룩실즈라고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책받침 여신으로 통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걸그룹이죠. 요즘 뭐 북한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아마존의 부족인데요. 이분이 이 부족 최고의 미녀랍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 부족 최고의 미녀래요. 이야. 자, 이거 뭐냐. 이분은 또 아랑드롱이고요. 아랑드롱하고도 아까 이제 엘리자베스와 비슷한 시대예요. 보면은 인터넷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모델이고, 뭐 이분은 아랍권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사람이래요. 장동구 씨하고 좀 비슷하죠. 현빈도 있고, 이게 뭐냐면 방탄소년단.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다 예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다이슨의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이폰 뭐 갤럭시도 있는데 지금은요 아름다움의 싸움입니다.
렘넌트들이 뭘 마셨냐면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움의 싸움이에요. 아름다움은요, 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화날 때 뭐냐면, 사역자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부신자하고 사귄대요. 어느 날 부신자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때 뭐냐? 그 아이의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옳고 그런 걸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긴 전쟁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름다움의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미래가 있어요. 왜냐? 거기에 디자인한 것이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2017년 원단 1강을 마인드맵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직접 그렸어요. 이거 보면은 RUTC가 있고요. 예,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추가시켜서 이게 하나의 가지입니다. 1, 2, 3 대지를 이렇게 가지로 만들었어요. 이걸 하다 보면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이 돼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지금 랩런트 데이 그 다음에 전체 인턴십 기획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교회도 랩런트 사역의 중심을 담고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랩런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토양 자체가요. 이 뿌리가 어디로서 내려지냐. 조그만 화분에 있는 그 꽃은 지금 당장 예뻐 보여도요.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갈수록 비가 오지 않아도 저 땅속 깊이 있는 물기를 빨아들여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결국은 가장 좋은 나무라 해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자꾸 유지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가장 깊이 내려간대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까 절대 불가능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제 인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독서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일곱 가지 서밋을 할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컨텐츠 중에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2시에 시작이라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했네요. 예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됐는데 여러분 우리 다민족 교회가 이 독서와 학업에 대해서 렘넌트들을 정말로 관찰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포럼 문화가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이제 62가지의 삶을 CVDIP로 만들 수 있도록 혹시 수도권 렘넌트에 오시면 CVDIP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들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붙잡고 있는 랩너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는 이렇고요. 저 카페.네이버.com은 우리 문헌정보팀 카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와 그다음에 묻은 자료와 리뷰했던 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